네, 앞서도 시장에 몇 가지 이슈 점검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현대차 얘기를 좀 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현대차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동차주 업황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 주가를 보게 되면은 완성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세트 엔진 관련한 일회성 비용 때문에 네. 기대 대비해서는 조금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했었는데 세트 엔진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완성차 대비로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상반기 대비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매크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원가 분할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실적 부진의 큰 원인이 됐었던 운임비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도 여기에 화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업황이 되게 안 좋다라고들 했으니까 선방한 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도 보면 내수시장 판매량도 좀 늘고 해외 판매량도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현재 판매 상황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고 현재 시장 상황은 수요는 대기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공급만 되면은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도 실적 그리고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면 결국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실적이 피크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에도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팔리는 차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버팀목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UBS가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기아차도 나란히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상태고요.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 못하고 그냥 좀 횡보를 할까요?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올해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워낙에 이젠 기저효과가 높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UBS에서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꺾이는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수익성이나 가격 경쟁이 약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잘 나가던 현대기아가 탁 꺾이기 시작한 게 IRA 이슈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기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IRA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꺾여버렸거든요. 지금 IRA 법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IRA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법안이긴 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안들이 다 마련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지만 좀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10월 25일 정도에 네. 미국 신공장 준공식을 기공식을 가졌고요. 이제 빠르면은 2024년도 말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통해서 좀 돌파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말이면 내년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내후년이죠. 지금 들어가도 2년 뒤에 생산된다 그러면 그 안에 공백을 메꿀 만한 어떤 전략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네. 한 $7,500 정도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든지 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좀 버텨나가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익은 좀 줄더라도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현대모비스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완성차 같은 올해 실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네네. 원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생산이 일단 올해 원활하게 안 됐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그리고 운임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부품사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운임비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로부터 부품 공급 단가 인상도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내년도 제한적인 실적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부품사들은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 그룹 3사 중에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 세 업체 중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또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부담도 좀 낮다라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라보실 때 요즘 가장 그래도 매기가 좋고 괜찮은데 2차전지 관련 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놓고 봤을 때도 모비스를 투자할 만한지 네. 아니면 이쪽 섹터만 보고 계시니까 이 섹터 네, 내에서 그렇죠. 그나마 현대 모비스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2차전지의 매력도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네네. 게 왜냐하면 또 밸류에이션도 감안해야 되고 뭐 최근에 주가 상승폭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모비스도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쪽에다가 대규모로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들을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차뿐 뿐만 아니라 벤츠 쪽으로도 전기차 모듈을 납품하는 수주를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현대 모비스도 전기차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2차전지처럼 아주 그런 강한 뭐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더라도 현대 모비스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타이어주들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타이어주들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어제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한국 타이어 실적 네. 발표가 있었고요. 뭐 이익률은 조금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빠지는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수요를 보게 되면은 교체 타이어 수요가 올해 한 중순부터 글로벌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이제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는데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타이어 주가 근본적으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살아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것 같고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은 어떤 타이어 수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전방 수요가 살아나야 타이어 주들 주가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을 딱 보고 있으면 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략에 있어서. 어떤 데들은 완전히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완성차 업체들이 있고 아니다, 전기차도 하지만 아직도 다른 것들하고 같이 조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요타하고 BMW는 내연기관차하고 조금 병행해서 가겠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그걸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전기차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요타도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내연기관차 파워트레인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이런 투자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전기차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투자 금액의 배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포션을 봤을 때에는 거의 다 전기차 쪽으로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세는 전기차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투자 전략을 짜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현대차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연구원님이 봤을 때 전략이나 앞으로의 라인업이나 이렇게 보면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네. 해가지고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들이 새롭게 전기차 신차들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봤을 때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폭스바겐, 뭐 현대차 그룹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주변에 있는 부품하고 타이어까지 저희가 같이 살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